우리가 이제 소래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이제 허락해 주신 데는 그냥 시원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편안히 예배할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원근 각조에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진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한 10년, 20년씩 이 안에서 이제 생활한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근본주의 이런 진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리가 상당히 강하고 교리가 아주 강해요. 믿는 게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또 특히 각 교회마다 각 목사마다 또 성도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독선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독립침례교회는 독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독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다니느라고 고생이 아주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영과 혼이 찌들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격까지 피폐하게 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격이 피폐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제 가질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이게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거기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찌들리고 찌들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인격이 피폐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와 같은 그 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떨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성이 너무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듣질 않아요. 심지어 성경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래 예배당에 와서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그런 성도의 삶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로 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진영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면이 부족하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특히 이런 실정을 보면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목사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너무 답답한 것 같은 심정을 피력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정말 순진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그 몇몇 목사들로 인해서 거짓 지도자들로 인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평생토록 목사의 종노릇, 교회의 종노릇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보상도 하나도 받지 못할 정도로 피폐한 그런 상태로 겨우 몸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와 같은 상태의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향해서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한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예,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동포들을 억압하는 그 악의 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축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먹혀들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저 김정일, 김정은 이건 마귀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마귀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도 너무나 심각한 마귀 체제가 사람들의 그 혼을 꽉 붙잡고는 그리고 조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걸 비판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유명하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을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언급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진영은 좀 괜찮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거 지금 커봐야 300명뿐이 안 돼요. 한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엔 그것뿐이 안 되지만 미국 내에는 큰 교회 가면 만 명, 2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제가 직접 방문해보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신학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야 이게 정말 근본주의라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가 독재를 하고 사람의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침례교 선교사가 두 명의 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책을 지어서 PDF 파일로 자기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한 3, 40년 동안 미국의 독립 근본주의 그 침례교회의 어떤 지도자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잭 하일스라고 하는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잭 하일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사위의 이름이 이제 잭 스캅인데 그래서 두 명의 잭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잭이 근본 독립 침례교회 안에 어떻게 악한 일들을 많이 도입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우리 잘 해보자고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를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좀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일단 목사가 독재를 하면은 여러분 빨리 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독재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독재자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시죠? 근데 왜 목사가 독재를 해야 돼요? 심각한 독재를 해요. 목사에겐 비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은 그런 전통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미국 내 너무나 많은 독립침례교회들 목사들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독재.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성격이 좀 독재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가까운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왜 못하느냐? 이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데 어떻게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해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적었더니 아 신상털기에서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두 명의 잭과 같은 그런 책이 신상털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읽고 보고 경각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사랑침례교회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독재하고 목사가 심각하게 독재를 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 목을 졸라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뭐 목사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 다 피난도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독립교회다, 근본주의 이런 그런 교회다, 성경별하는 그런 교회다, 이게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좌표를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칼스 목사님이 뭐 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출신이 다 나쁘다, 그 교회에서 나온 무슨 목사들이 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칼스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진지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바쁘게 지낸 한 주였어요. 집에서 식사를 한 끼도 못하고 거의 매일 신방이다 뭐다,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낙스 목사님도 집회가 있어서 종일 가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이제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한 가정과 이제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가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5년, 7년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아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침례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5년, 7년, 10년 지났을 때 이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작은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에 가면 다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가 커지면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아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유는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복음서를 읽으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 아주 죽도록 싫어한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아주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결코 교리를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또 교회 성장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년 지나도 20명, 100년 지나도 20명,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불어나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불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커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 박사들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무언가 좀 해보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다 독사에게서 출생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녀와 세리와 어부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너 앞으로 계속 창녀하고 앞으로 계속 세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쯤에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 기록해놓은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 여러분도 하나씩 받으셨죠? 그걸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받고는 아 우리 교회가 사랑 침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사하면은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또 때가 돼서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로마 교회, 로마에 있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과 같은 일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속할 왕으로 있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인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는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 지나지 않는 별거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오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일부로 바리새인 중에 속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여기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으로는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갖고 그래서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이렇게 해서 총 613개의 명령의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일은 뭐이면 이 61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명령이냐 그거 따지는 게 이 사람들의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분에게 나아가서 이 61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명령인지 그거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나가서 지금 이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모든 명령 중에서 613개 중에서 우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613개를 지킵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한번 랍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를 하면서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명령들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잡아매는 명령들 우리 교회 안에 쌓아두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 교회 오는 다른 분도 다 죽습니다.
자, 명령은 뭐냐면 영어로 커맨드먼트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동사는 커맨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관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부담의 말이 명령이에요. 맞죠? 그래서 명령 중에서 특히 군대에서는 이 명령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계명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마치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의 어떤 계율로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때 주시는 그러한 부담의 말로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10가지 명령, 10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사람이 살고 죽는 이와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명령해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요상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냥 열심을 다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을 꼽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가장 큰 명령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가장 큰 명령이다. 많은 교회가 특별히 영혼 구령에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 큰 명령은 맞은데요. 가장 큰 명령은 아니에요. 큰 명령은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명령은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데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첫째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명령이 아무리 커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복받으라고 하는 걸 또 가장 큰 명령으로 또 어디는 십일조 거두는 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가르치고 또 어디는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 나와서 일하는 걸 그걸 가장 큰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큰 명령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가장 큰 명령과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십일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많이 내는 거 어느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저만큼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 그건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신약시대의 명령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잡혀 죽기 바로 전에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주는 말씀이 유언이죠. 유언을 어떤 말씀을 주로 유언으로 줍니까? 어떤 말씀을? 가장 주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한 그 말을 유언으로 주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술 더 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사랑하라는 겁니다. 3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이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지금 한마디로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수백 가지 명령이 있어도 그 모든 명령이 간략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제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그런데 이 영혼의 자유를 잘못 쓰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의 자유를 쓰게 되면 그럼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방종에 빠져. 육신을 위한 기회로 자꾸 삼는 그와 같은 사례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에 이르렀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유에 이르렀으니까 옷 마음대로 입어도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근본주의 독립신내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을 섬기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고상한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이거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금까지 봤어요. 이 교회들이 시작은 다 좋았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독재를 해서 10만 명을 만들었다.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번 주에 문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120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200명쯤 모이면은 어느 면에서 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모이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이 안에 10만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이 안에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 모여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타고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교회만 2만 명, 3만 명씩 키워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목사 얘기 외에는 가서 다른 거 해볼 수가 없는 좀비 아시죠 여러분? 좀비. 좀비로다가 만들어놨어요 교인들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도로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가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참 그 사랑이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라 처음에 사랑침례교회로 교회를 하자 그러길래 제가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 사랑은 목사의 이 이미지하고 좀 맞질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사랑침례교회 우리가 처음에 제가 교회할 때는 승리침례교회 그건 좀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제가 푹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침례교회로 하자 그러니까 아,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무엇 하는 데인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에 속했잖아요. 사랑침례교회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예. 사람이 물론 교회 맞습니다. 그 우리 교회 목적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 그게요. 큰 것이 다가 아니고 질서 있게 사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모임이 돼야 됩니다. 질서 있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모임, 예, 교회 모임을 제가 정리를 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놓고 공동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에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목표가 성경을 가서 보면 목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지역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공동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집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목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교사 역할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책 저런 거 다 정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공동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가서 교회의 비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의 비전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목숨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첫째 목표예요. 둘째 목표, 둘째 비전이 뭐냐?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약 교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셋째 비전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진리를 추구하느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외치다가 넘어진 것을 많이 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한 그런 신명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주 세 가지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잡았어요. 우리의 목표 여러분 확실합니까? 근데 이 모든 목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랑, 그러니까 아 사랑은 러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 할 때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charity 이렇게 썼어요. charity.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우리 영어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러브가 아니고 charity라고 돼 있어요. charity는 그리스 말로 아가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뭐 원어 이런 얘기 별로 원치 않는데, 예,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말로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참사랑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가페 charity의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람,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애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던 그 사랑, 우리가 아무것도 예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그게 charity Baptist Church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 러브라고 하는 건 준 만큼 다시 받거나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해도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 이면에는 목사가 잘해서 이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는 예배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 청소해 주는 사람, 식사 준비해 주는 사람,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 남모르게 뒤에서 애를 쓰시는 이와 같은 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일들이 많습니다.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교리를 많이 알고 킹잼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임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을 얘기해 주니까 이 서기관이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생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진리를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많은 번제 헌물을 드리고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그와 같은 번제 헌물 희생물 드리고 한 구약시대 모든 거 했던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훌륭하다. 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가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독립침례교회, 뭐 킹잼 성경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알았어요. 20년, 25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맨 꼴찌로 가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첫째가 돼야지. 25년 전에 첫째가 있는데 25년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말째로 가 있으면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봤을 때 아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새로 나오는 분들도 그 기존 교회에선 열심히 일했는데 이 교회 오면 푹 이렇게 죽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자유를 좀 누려야 된다. 자유 누리는 것도 한 두 달, 세 달 누리면 되는데 1년, 2년, 3년 가면서 계속 자유를 누리면 그러면 말재가 되는 거예요. 말재. 마지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지친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23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교리, 확실한 거 이걸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면서 서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런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이트에도 올리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멀리서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오면서 그 지하철 옆에서 바로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가시는 건 이제 알아서 가실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교회 오는데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화도 좀 하시고 교회 사이트에도 좀 들어오셔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가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멀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사이트에도 좀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우리의 사정도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아픈 사람 특히 곤란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가 있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아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런 말씀, 이걸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우리 교회에 날마다 대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커져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커져야,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자를 배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 내가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누구,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구고,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목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기도 하고 같이 신방하자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침례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